지난 그 회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지금 경찰청장이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서 간단히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수사심의원의 명단 그리고 수사심의원의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해서 경찰청장은 지속적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또 그 근거로서 지금 이 제출된 서류를 보면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12조 사항을 들고 있는데 스스로도 이 문제가 그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 진행한다 하는 규정을 확대해서 가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애매모호한 이게 근거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?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제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죠? 그걸 근거로 제출 안 하는 겁니다. 네. 이걸 근거로? 예예. 예. 거기에 예. 보면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 예.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예. 저희가 이 규칙을 그러면 규칙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네네. 지금 방금 전에 지금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네. 경찰청은 지금까지 이 관련해서 수사심의원의 명단 관련해서 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이렇게 이 법원 판결을 받은 적 있죠? 예, 있습니다. 네.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이 규칙보다도 훨씬 더 우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법원 결제 판결이요? 법원 판결이 네네. 법원 판결 내용을 내가 읽어드릴게요. 위원 명단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 지장을 초래하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명단이 공개돼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현저한 지장이 초래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이렇게 이 법원이 판결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법원의 판결들을 아마 경찰청장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 숨기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?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네. 이 수사심의원의 명단 공개에 관한 예.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지금 이 경찰청은 어떤 입장입니까? 지금 이 위원장님께서 예를 든 그 판결은 사실 저는 이제 지금 막 언론 보도를 보고 저도 인지를 한 거고요.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지를 이제 하셨다고요? 예예. 대구지법의 판결과 조금 다른 내용의 판결이 춘천지법에서 나온 거를 지금 이제 언론 보도 한겨레 신문을 보고 저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 입장은 그 네, 청장님, 네네. 이제 알았다고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. 알고는 있었는데, 네. 알고 있었어요, 없었어요? 몰랐습니다. 몰랐어요? 네네. 경찰청장이 그 정도예요? 제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. 이 네. 수사심의원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 수차례 위원들의 요구를 이 받으면서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? 아니,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 난 것을 제가 아닙니까?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. 네. 이제 알았어요? 아까 이제 언론 보도 났을 때 그때 제가 우리 참모가 보고를 해줘서 알았습니다. 자, 참모가 누구입니까?